돈 썼습니다. 지금 이제 물리관통역 돼 있는 거 바꿀 거예요. 지금은 물리관통역이 세니까 내가 이걸 쓰기는 한데, 물관이 이제는 2주 뒤면, 3주 뒤면은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슬슬 이제 물관을 뺄 겁니다. 이제는. 특성은 그냥 방어적으로 갔어요. 좀 수비적으로 맞으면서 파밍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갔어요. 자, 안녕하세요. 마이콜입니다. 나섰습니다. 돈서스예요. 거기다가 피오라는 돈서스 가기가 괜찮습니다. 서로 평타 한 대씩은 또 교환을 조금 하긴 해야 되는 애들이라 돈서스 갖고. 자, 여러분들 보시면서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구독하시는 김에 알림까지 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이제 돈서스라는 게 사실 맛딜이나 이런 거에서는 정말 안 좋은데 쿨감을 빠르게 올린다라는 점과 뭐 이런 점에서 좀 좋은 거거든요.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 아이템이 5%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5% 특성이랑 치면 이제 10% 들고 시작하는 거고, 여기에 고정 쿨감까지 막으면 사실 시작하자마자 한 17%까지는 또 받고 할 수는 있어요. 한 17.5% 받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, 그 하여튼 그래요. 탈 타고 가기는 뭘감. 뭐야 얘들 왜 와? 슈리마는 과거의 유물이다. 아, 저만 들으면 안 돼. 어쩔 수 없다. 왔으니까. 내가 일부러 지금 무리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. 얘 있어서. 오케이 샷. 과거는 자, 피오라도 불필승이라는데 나서스는 그런 챔프가 아니거든. 문제는 암흑이 없이는 광명도 없다. 오케이. 에이, 그럼 맞으면 안 되지. 이러면 레벨링이 밀려서 어차피 별로 안 좋은데. 가는 게 좋다. 어설프게 뭔가를 할 바에야 제대로 할 거 아니면. 몇 차이? 찌르러 올 거예요, 이거. 그라가스는 왔고, 자, 그라가스는 왔고. 아, 조정이 시급합니다, 마제님. 유유유. 자, 그래서 아이, 돈만 빨라 그랬는데. 자, 그라가스가 있어서 안 가요 그냥. 아, 저 진짜? 싸워줄 필요 없어. 처치했습니다. 자, 자르반이 빠졌기 때문에 또 그냥, 아, 돈 먹고 싶다. 영겁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. 아유, 그라가스 저건 또 왜 안 가냐. 자, 일단은 뭐 초반에 잠깐 그랬던 거는 화면 아래쪽이 딸려 나와요. 유유하면 조정해 주세요. 왜냐면 당겨야 파밍이 잘 되는데 밀어 놔 가지고 내가 지금 파밍이 안 되고 있거든요. 자, 찌르러 오죠. 또 둘, 셋, 귀찮아. 왕, 왕, 무덤 보내주겠다. 안 와도 되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오케이, 돈만. 이제 저런 식으로 먹으러 들어올 때 돈만.
돈만 벌으러 가요. 이거 이제 찌르러 올 건데. 돈만. 자, 때리면 10원이야. 0.5CS. CS를 먹으러 분명 올 겁니다. 그때 돈만 벌어요, 그냥. 자, 돈만. 어, 근데 잠깐만, 돈을 너무 많이 모았는데? 싸울 거면, 뭐, 조금만 더 모아서, 템을, 오케이. 자, 그냥, 요거만 보고, 바로 가요. 요거 하나에다가, 요거 돈으로 많이 모아가지고. 원래 제가, 보통은 요 근래에, 요거 많이 가죠. 만화 관리 때문에. 근데 이거 간 이유는, 얘는 어차피 좀 싸워야 돼서. 오, 너무 많이 벌었네. 한 대 정도 맞아도 돼. 파워 데미지 줌이야. 감소할 수 있어. 10원 벌었잖아. 자, 10원이 있으니까 전 감소할 수 있어요. 리셋. 10원! 가가스 아니고 10원!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야, 그라가스 한번 조심해야 돼. 싸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라가스가 조금. 자, 리셋. 키고 돈 벌어야 돼요. 자, 이 정도만 해주고 하키면 할 거 없어요. 돈만 벌면 돼요. 당겨놓고 파밍하면 어차피 금방 이거 다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. 아, 자, 돈만 벌어요. 자, 블리츠가 찍어놓고 안 와요. 어쩔 수 없어, 이건 안 오니까 뭐. 아, 돈 좀. 그렇지. 좀. 자, HP를 희생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요. 아이고! 타이밍 진짜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싸움 이기는데? 조정해 주세요. 잠깐만. 아니, 보니까 이길 각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싸웠어요. 사실 제가 있어야 계속 10원씩 10원씩 돈을 더 버는데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. 자, 그리고 10원씩 10원씩 돈을 번 결과 돈이 무지막지하다, 그죠? 삼위일체 재료로 쿨감 하나 더 가고, 하나 간 다음에, 오! 그걸 갔어? 지금? 자, 얘가 이걸 갔거든요, 처형인.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, 사실. 이게
나서스 입장에서 저거 가면 골치 아픈데 만화가 없어서 일단 집에 한번 갔다가 자 이거에다가 불감 딱히 3일째 빨리 완성해야 될 이 필요를 지금 못 느껴서 아 미친 아 내가 이걸 아직도 안 바꿨네 재밌지? 이제 바꿨어요 괜찮아 이런 영상도 있는 법이지 뭐 그 전준아씨가 전화를 해서 이 인간이 방송 중에 전화하면 뭐가 터진 건데 싶어서 어 이게 터졌네 이게 터졌네 괜찮아요 어? 어때? 큰 화면으로 즐긴 롤은 어땠어? 아이맥스잖아 아이맥스 아이맥스 롤은 어땠습니까? 재밌죠? 흡혈 거지같네 진짜 자 이거는 그냥 빨리 조져버리는 수도 있고 지금 스택은 잘 쌓였거든요 되게 한 대만 맞아줘 난 널 많이 때릴 생각이 없어 대신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난 빠지겠어 내가 왜 너랑 싸워야 되냐 어이 아저씨 미치셨어?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야 아무리 그래도 날 너무 만만하게 보면 화나죠 그럼 몇 대 맞아줬다고? 응? 그러고 있어 그치 자 3일째 야 뭐 재료템 쌩 3일째도 아닌데 돈을 워낙 잘 버니까 자 집에 가면은 쿨쿨감 3일째 12분 거기다가 연운요 짜잔 자 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많아 자 1대1로 어떻게든 얘가 재료템 이렇게 가는거 좋기는 합니다 문제 내가 템이 너무 잘나와서 그렇지 보통 똑같이 한 1500원씩 벌고 만약 한 2000원씩 똑같이 벌고 나서 이렇게 싸움 이기는데 나는 돈이 한 4000원치고 아저씨는 돈이 좀 많이 없으시죠? 더 빠지면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에휴 뭐 속 올라가면 뭐 죽으시겠지 언젠간 자 그리고 여기 깨고 아 신나게 미네 신나게 미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? 안녕하세요? 한 대 맞아보니 어때요? 어 뭐야 별 자리 쓰라! 난 인형과 싸워주지 않겠다. 와우. 갓! 역전이라는 건 별게 아니지. 걸리면 뒤지는 거지 뭐. 이게 자, 이 친구도 피보고 덤빌 수 있는데 그냥 궁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한 대만 때려보고 자 궁 왕 왕 왕 왕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도 나갔고 무난하지요? 돈도 잘 벌고 스택도 잘 쌓고 우리 편이 쌓았으면 좋았을걸 아 우리 편이 사서 완벽히 했는데 시오라는 어차피 때리려면 진짜 근접에서 와가지고 때리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내가 못 때리는 거잖아 시시기를 나를 슬로우를 심하게 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당히 평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론 돈 특성으로 갔을 때 영 먹고 살기 편합니다
보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대 톡 쳐요 그냥. 6번. 자. 자, 궁이 돌았는데 갔다 올까? 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. 그래도 슬로우가 짜증나는 거지 사실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. 자, 가자. 만화 팍팍 써가면서. 자, 어차피 하나짜리 만화 70짜리 스킬 뭐 쓴다고 해서 뭐 만화에 좀 그게 있겠나? 그죠? 그런 거 없죠? 자, 이제 보이면 무조건 죽일 수가 있습니다. 따라가가지고 죽일 수 있거든요. 죽이고 싶으면. 자, 그럼 이거 좋은 점이 뭐냐? 보통 나서스가 슬로우는 걸어야 되는데 슬로우는 뭔 거니까 못 잡잖아. 얘가 경험치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고 보통 게임 하거든요. 나서스한테 밀리면 경험치 정도 먹을 정도가 이 정도 거리인데 그 거리에 있을 때 이거 터트리고 가면 슬로우 걸어요. 이지가 나면 다 슬로우 겁니다.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 아니면. 아, 네. 네네. 네. 네. 네네. 아이고! 오케이. 뱉어. 뱉어, 이 새끼야. 뱉어봐! 뱉어봐! 오케이, 감사. 오케이, 감사. 자. 자, 당김은 우리꺼. 당김은 가. 자, 좋았어. 씨, 뭔 짓이에요. 나이스 택인데. 자자 자, 비슷하게 킬 먹은 놈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버나 한번 볼까? 오케이. 아, 정말 이게 왜요? 아! 못 잡았다! 구라요. 아! 여기까지. 뭐야? 그 정도야 그냥? 자, 이제 여기에서 정말 무난한 선택을 하자면 강호나 마방 올리는 걸 하는 게 제일 뭐 그냥 무난한 선택이에요. 이게 됐나? 하지만 우리는 힘이 세고 강력한 무레마나를 갈 겁니다. 이걸로 대가리 다 깰 거예요 그냥. 기통도 안 올리고 공격도 10 올려주고 포션 필요 없고 이제 저 포션 뭐 빨아가지고 어디다 쓰겠어? 그치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야, 먹을 게 없다. 먹을 게 그나마 탑에 있긴 하다. 자, 갑시다. 3코어. 무덤으로 보내주게. 학생. 아군이 당했어. 자, 니들은 거기서 이제 싸우시고. 1대1이 좋은 놈은 사람이 안 돼야지 뭐. 그래요. 네, 그래요. 네. 어, 아니야. 도망가자. 응, 그건 아니야. 자, 나도 있어.
너도 있구나 이러. 자 무난하게 500 쌓고. 자 골통을 시원하게 깨줘야 제맛이죠. 방금 도망을 잘 가셨네. 자 어이구 살았네. 실패. 자 궁원. 자 너희들이 싸우겠다는 백도는 내가 하지. 아이고 안녕. 아이고 안 죽었어. 미친 탈진. 아 탈진이 니가 왜 탈진을 들고 있냐? 나 이거 점화보. 야 아까 탐캐지 점화보고 안심하고 들어갔더니 뜬금없이 이놈이 탈진이네. 개 뜬금없죠? 돈 좀 돈 좀만 더 줘보소! 다음 코어 한번 가보게. 죽었다. 짠. 야 22분인데 템창 하나 남았다. 심지어 싼 템도 아니야. 아 그래도 제값 하는 템. 어 싼거. 아 그래도 이거 두개 했으면 싸네. 하지만 3200 3700 짜리가 또 있지. 얘들아 템 자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끝이 나면 안돼. 난 이제 왔다고. 난 이제 즐긴다고. 이건 아니야. 당겨보세요 한번. 자 당겨봐 당겨봐. 아유 그냥 때리자. 딜리아 몰려야겠다. 자 우리 편이 안 당겼어. 자 지금 우리 편이랑 킬 비슷하게 먹었어요. 과연 돈서스는 비슷하게 킬을 먹으면 돈을 얼마나 더 처먹을 것인가 한번 볼까? 예,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닌 블리치 크랭크에게 한 표. 자, 딜은 많이 했고. 돈! 한 1300. 킬은 13킬. 4어시. 한 1300? 돈은 뭐? 자본주의 아니겠어, 자본주의. 13킬에다가 CS 한번 볼까? CS는 뭐 내가 확실히 많이 먹긴 했네.